유아교육과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영유아들을 가르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세계적으로 미래 인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 유아기는 발달의 큰 토대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란 출생 후 만 5세까지 유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유아 발달에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 모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적 이론과 실천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로서의 인격과 품격을 기르며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유아교육에 관한 이론을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실천적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개론,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 사상사를 배우고 있으며 유아미술교육, 유아아동문학, 놀이지도, 유아동작교육, 과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교과목의 과목을 더불어 유아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교직 과목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게 되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각각 취득하여 만 3에서 5세의 유아들을 교육하는 유치원과 0에서 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비 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 분야 개발을 위하여 비교과 활동을 통해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졸업 후 유아교육이나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경력을 쌓아 원감,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재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유아교육 관련 연구원, 유아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거나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적 전문성을 타 분야에 융합하게 되다 보면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 관련 출판사, 방송국, 유아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일할 수 있으며 아동문화 작가, 교육행정가, 유아음악가, 상담가, 인형극 연출가, 사회복지기관 및 아동구호기관 등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학과의 특성상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습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행동 분석실에서는 유아를 위해 수업을 계획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분석합니다. 교구 제작실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교구 제작을 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고 댄스룸과 피아노 실습실에서는 신체 표현과 율동과 같은 동작 교육 수업과 기악 및 피아노 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아 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부모, 교사,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유아들을 상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교과 분야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고 공부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은 긍정적인 사고와 인간관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자세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유아교육학 분야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전문적 이론을 토대로 창의적 응용력을 발휘하는 데 최적의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영유아 내발달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면서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더 고조되었으며 영유아기의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유아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 분야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출발, 변화하는 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유아교육과로 오세요.